들립니까? 죄송해요. 아이, 전화 왔는데. 들리죠?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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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동신형 안녕하세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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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런 걸 했었는데 공연 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팔세토. 아까 20분 했으니까 이제 10분 안에. 우리 집이라는 춤을 췄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고 두 번 다시 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움켜쥘수록 어깨 위 세상 무게도 커져갔지. 미끌 서울 때? 모르겠어요. 노래해 라라라 라라라 제가 어떻게 해요? 눈 많이 부었죠. 오늘 공연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 많이 부었네. 눈. 제가 이거를 치고 한번 불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못 보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공연 때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맛보기로 들려드렸습니다. 남자 사랑에 빠진 26일 빠져. 저도 많이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데스타운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대구가 있습니다. 얼굴 많이 부었습니다. 예. 이제 미라클라스. 지훈아, 나는 미라클라스 공연을 할 거고, 그리고 대구로 지방 공연을 갈 거야.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Way down, Hades down. 이걸로 이거 치면 어떻게 될까? 코 우리 엄마가 준 코.
잠깐만 이게 뭐지? 1, 2, 3, 4, 5, 6 그림자와 맞춰야지 이거. 자, 아, 이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으니까 그래. 'I will see you again'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I will see you again' 미라클라스 서울 콘서트 오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대 자랑, 아. 성균관대. 시간은 제가 정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 성대 들어오십시오. 이번 미라클라스 콘서트가, 기존에 어떤 하던 것들에 비해서 곡들이 되게 기존 곡들에 비해서 파격적인 곡들이 많아서, 네, 뭐. 네, 근데 사실 라이브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저한테는 Wait for me. I'm coming, wait for me. I hear the words repeating, echoing my feet, and it sounds like drumming. And I'm not alone. I hear the rocks and stone echoing my song. I'm coming. 맞나? 모르겠다. 아, 하데스타운. 하데스타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야지 이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오디션 볼 때도 생각나고. 네, 그러네요. 아니요, 많이 아쉽진 않아요. 그냥 서울에서의 공연이 끝났다는 거가 아쉽고, 아직 다른 곳에서 그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끝내고 이제 극장 밖에 나오면 뭔가 봄이 와 있으니까 이게 되게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오디션 썰이 오디션 엄청 떨렸어요. 엄청 떨렸는데 일단 그냥 했죠. 오디션 곡이 몇 곡 있었는데 그때 에픽을 준비해 갔어요. 그때 웨딩송이랑 에픽이랑 이런 것들 중에 아마 선택해서 보러 가셨는데
에픽 3 초반 부분을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곡도 하나 부르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참 이 시기 정말 적절하죠. 6개월. 반은 지하에서 그녀와 살고 반은 햇살과 함께 걷게 했지. 태양은 두 배로 밝게 빛나고 계절은 그렇게 태어나. 진짜 주옥 같습니다. 자유곡 존 레전드 All of Me 불렀나? 아, All of Me 불렀다. 오디션에 꿀팁이 있냐고, 지훈아? 오디션 꿀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디션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경험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다 갖춘 다음에 오디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디션이란 걸 학교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오디션 보는 이 자체가 나에게 그냥 혼자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경험을 주는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아 내가 준비 안 된 모습을 가서 보여주면은 앞으로 나를 거르지 않을까? 근데 그건 기억도 못해 어차피. 오죽하면 어떤 곡에서는 아예 서류에서, 나 학교 다닐 때 서류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연락 와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무조건 부딪히고 넘어져도 오르페우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오르페우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데스타운에서 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혹시나 이 결과를 알고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어떤 교훈이 아닐까. 오디션 엄청 떨어졌죠 옛날에.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뭐 나의 아저씨 보고 이태원 클래스도 본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단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저도 오디션 엄청 떨어졌고, 그래도 뭔가 낙담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면은 뭐 떨어지는 거고,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게 내 인생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약속, 스스로의 약속을 깨버리는 14분이 1분 남았다. 어쨌든 전화 왔었는데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했고, 하데스타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더 열심히 하는 오르페우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그 대구랑 서울이 있기 때문에, 대구랑 부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새 정말 최고. 건강 말고는